안녕하세요, 리치턴 포터입니다. 게임 전체적인 이제 월드를 구성하러 왔습니다. 약간의 이제 몬스터 대략적으로 이제 이때까지 이제 만들었던 브레이커블 패터들, 그다음 이제 아이템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고요. 그리고 몬스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몬스터가 이거 보시면 원래 이제 좀비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돌려보면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공룡 아가리. 그다음 공룡 말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날파리 뭐 좀 큰 날파리들. 날파리들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여기 이제 좀비들, 원래 있던 좀비들, 그리고 좀비들이 이제 사운드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날파리에 대한 사운드는 찾지를 못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찾아보든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비들에 대한 평소에 이제 그라울링, 그 다음 이제 얘들이 공격할 때 이제 뭐 쫓아오면서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 죽을 때 한번 하는 사운드. 좀 사운드가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공격할 때 나는 사운드들 추가를 했고요. 공룡은 조금 잡기가 힘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얘를 한번 도발을 해볼까요? 속도가 빨라서요. 속도도 빠르고 공격 속도도 빠르고 데미지도 큽니다. 또 얘한테 좀 쫓기면은 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회피 기동을 넣었어요. 이렇게 닫고 밖으로 되는 녀석을 넣었어요. 얘를 먼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오픈을 들어서 방향 잡기가 조금 힘들어서 미니맵을 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어디서? 무기를 찾아봅시다. 무기 어디가 있을까요? 걸리면 또 이제 피곤하니까 얘를 피해가야 되겠어요. 아, 걸리셨네. 커피. 프레임 수가 역시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아직 최적화가 안 끝났기 때문에 최적화를 통해서 프레임 수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정상적으로 게임이 구동된다는 걸 확인하고요.
한번 쓸까? 약간씩 포기가 있네요, 지금. 공격을 하면 타겟 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 모션 어핑이 제대로 이제 좀 적용이 좀 되긴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되진 않는 것 같고요. 얘도 좀 까다롭기, 잡기가 이제 좀 까다로운데, 대신 체력은 약하고, 이제 그 사운드, 얘, 이 파리한테 좀 적당한, 사운드를 찾지를 못했어요. 모션 어핑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모션 어핑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거 지금 폴리지들의 이제 칼리전이 아직 적용이 안 됐습니다. 아직 폴리지들은 이제 뭐 제가 손봐야 될 것들이 많아서 다 하지는 못할 거야. 얘가 지금 모션 어핑이 만약에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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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걸리면 이제 좀 벗어나기가 힘들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전투에 대한 디테일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좀 끝이 안 보일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많긴 한데, 아직 약간의 이제 대략적인 레이아웃은 잡은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아직 뭐 바꿀 게 많습니다. 캐릭터들도 바꿔야 되고. 사운드 작업도 이제 추가로 더 수정해야 될게 너무 많고요. 아직 많이 남았고요. 지금 메인 캐릭터의 주인공 같은 경우도 지금 얘는 캐릭터 제작을 하고 나서 리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리깅을 뭐 수정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블렌더에서 캐릭터 작업한 다음에 스킨이 그 바인드 본 바인드 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제 컴퓨터가 이제 컴퓨팅 능력이 약간 부족해서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렉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바인딩 작업이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바인딩 작업을 수정을 안 하고 그냥 바인딩을 뭐 최적화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그원 상태로 이제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작업도 해야 되고요. 이게 아직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레이아웃은 잡은 상태라서 거기에 만족을 하고요. 다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